괜히 뭐 내일 당장부터 놀러를 다니겠다라고 이제 막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직업이 있냐, 없냐, 아뭐 연세가 어떻게 돼서 뭐한 달에 몇번 놀러를 가겠다. 근데 맞아야 돼요. 이게 메인으로 끌고 다닐 거냐, 세컨 카냐, 이런 개념이 확실치 않으면 좀더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맞아야 돼요. 몇 번을, 내가 한 달에 몇 번을 쉬고, 몇 번을 캠핑을 갈수 있겠다. 근데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들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한 4박 5일, 뭐 6박 한달 살기 이런 게 가능한데, 그분들은 당연히 차가 좀 좋아야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주말에만 돼. 예, 주말에도 간간이 시간이 나고, 실제로 몇번탈것 같지도 않은데, 부태여, 막, 예? 너무 좋은 차는 가기가 부담스럽고, 또 거기에 또 활부까지 껴서 가면, 엎친 데 겹친 적으로 혹 붙어서 가잖아요. 그럼 그거 갚으려고 또 되지게 일하다고. 그럼 되지게 일하다 보면은 결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 놀러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거로 해서 맞춰보고 해서, 아, 나한테 진짜 이 금액이면 딱 맞겠다 했을 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다고 봐요. 가오로 하면 안 됩니다, 캠핑카는.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못 갚아갖고 할부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행을 했는데, 못 갚아서 3, 4개월 만에 다시 백. 예. 그러면 얼마씩 죽냐면요, 예, 일단 구조 변경 및, 이전비 싹 녹아요. 그냥 바로 녹힙니다. 예, 그거는 그 차값에서 그날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달 타든 두달 타든 석달 타든 탄 만큼 또 죽어요. 한달 타든 1년 타든 똑같습니다, 죽는 금액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금액대는 1900에서 2000만 원대가 제일 좋다. 2000만 원대도 아니에요. 2000, 2300만 원대. 거기서 뺄수 있는 옵션 다 빼버리고, 제일 싸게 하고, 1년 갖고 놀다가, 갔다가 던지기 했을 때, 반 이상 안 죽을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아이, 그럼요. 그냥 그게 적당한 거 사갖고 그냥 1년 놀고 그게 또 아다리가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놀러 갔을 때, 아다리가 야 이거 재밌다 이러면은 이제 이제 그때 그 그때 조금 더 추가를 할수 있어요. 그 차로 잘 고치면서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 말로는 이제 저희 와이프 말로는 굳이 수전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수전 빼. 그러니까 싱크대도 필요 없어. 빼버려. 가구도 빼고. 나는 그냥 가성비 좋게 공간감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러고 좀 침상이 넓은 게 좋겠다. 예. 뭐 이런 개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런 견적서를 드린 걸 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언제 실행할 거냐, 이제 그거만 딱 잡으면 돼요. 그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고, 이거를 했을 때 비용이 더 추가된다 했을 때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대차로 할 거냐, 환불을 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갚아볼 거냐, 뭐 이런 거, 이런 거, 예? 그죠? 계산을 잘 하시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장님, 그러면